저는 유소년 클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도 가르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프로 경기도 매 경기 챙겨보고 직접 가서 직관도 하고 하는데 요즘 농구 인기 되게 많아요. 티켓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농구는 인기가 많고 그 직업이 돼야 되는 엘리트 선수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입시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농구라는 스포츠는 아직 인기도 많고 팬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 엘리트 환경이 초중고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너무 열악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프로로 가기 때문에 좀 국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열악한 그 환경들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도 좀 많이 안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유소년이 핵심이에요. 다 크고 나서 만들어내려면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더 많은 투자나 이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입시, 네, 엘리트 체육.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겨야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이 이거를 입시를 하는데 내가 선택으로 농구를 선택하고 축구를 선택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선택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농구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이지만 내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클럽 활동, CA 활동을 하면서 내가 농구를 선택하면 난 농구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농구부가 있고 그 지역에서 농구부들께 경쟁을 해서 막 도대회 뭐 이렇게 막 시대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선수들이 이제 프로로 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슬램덩크 맞죠. 네. 그 윈터컵이라 해서 겨울에 딱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게 뭐 우리나라 토너먼트거든요. 팍팍팍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숫자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한국이 이 정도 농구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메달권에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팬들이고 관중이고 하니까 뭐 비판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좀 깊게 보면 저는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좀 바뀌었으면 더. 아 그럼요. 바뀌어서 아시아 1등을 했으면 좋겠죠. 네. 네. 뭔가 제가 그냥 이 엘리트예요 이런 질문도 그냥 한국 농구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갭이 있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미국에서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갑자기 덩크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농구를 안 한대요. 여기 한국은 엘리트 일반이 갭이 너무 많이 커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네. 일반인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대학교 가서 농구 아니면 KBL 가서 농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스킬 트레이닝 해봤자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한국 문화가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꿈을 되게 크게 못 가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 다 물어보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 뭐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NBA 꿈꾸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는 나 나중에 KBL 선수 되고 싶어. 약간 그런 대답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고등학교 또는 더 어린 친구들이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이런 방송 같은 거를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 정도 어떤 인기를 다시 얻으려면? 네, 그냥 진짜로 현실성으로 제일 빠른 방법은 용병들이 없애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국 선수들이 스타 많이 나오고 용병들이 없으면 누군가의 득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 봤을 때 득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농구 쪽에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온다든지 클럽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정치적으로 또 엮여 있으니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이런 뻔한 대답들인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농구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고등 볼러라든지
흥미로운 콘텐츠들 많이 계속 전파하고 농구인이 한 명이라도 더 느는 노력을 하고 한 명 한 명 늘다 보면 뭐 인기가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프로농구 인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프로농구 인기도 왜 좋아지는? 이제 시작이 그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고 예전에는 농구 선수가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흔치 않았는데 허웅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당나귀기 거기에 이제 LG 팀도 나왔어 그러면서 어머님 팬들도 많이 생기고 일반인들이 농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인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뭐 국제대회 경쟁력, KBL이나 어떤 농구협회 행정력, 그리고 마케팅 뭐 여러 요소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한 가지의 그거는 농구를 보는 팬들이, 소비자들이 농구 아니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농구에만, 스포츠에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제는 뭐 프로농구의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개성을 좀 살려서 선수들이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와, 저 선수 옷 입는 거 멋있다, 나 저 선수처럼 돼야지, 저 선수 플레이 너무 멋있게 한다, 저 선수처럼 돼야지, 인터뷰나 옷 입는 거나 SNS 활동이나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선수들 중에서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농구 발전에 농구 인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 한국의 농구인들도 이제 SNS 보면서 NBA 스타들 옷 입는 거 따라하고 하듯이 선수들이 그런 개성을 좀 갖추면 어떨까. 지금 뭐 이제 막 떠오르는 거는 최준용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허웅처럼 뭐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거는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또 증명하니까